이틀 영화 레페르 티티에 관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페르 티티. 자, 단어부터 한번만 살펴볼게, 빠르게. 근데 그 전에 이거 한번만 보자. Who does this 자, sculpture describe? 얘들아, sculpture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잘했지. 조각상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자, 누가요? Who does? 자, 누가 describe가 설명했냐는 거지, 그렇지? 누가 설명했니? 뭐를요? 이 조각상을 됐을까요? 자, 누가 이 조각상을 설명했어? A king of Germany, an ancient Egyptian woman. 얘들아, 어딜 것 같아? 딱 그림을 봐도. 우리가 이거 지금 제목이 와. 퀸 네페르티티. 어디 여왕? 어느 나라 여왕이래? 그렇지, 이집트지. 근데 이집트인데 갑자기 저머니가 나와. 저머니는 어디야? 독일이지,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 당연히 뭐겠어요? 1번이겠어, 2번이겠어? 그렇지, 2번이지, 그치? 저렇게. 예, 당연히. 자, 에이션트. 자, 에이션트라는 거 고대란 뜻이지, 그치? 자, 고대 이집트 여성 얘기예요. 자, 단어 한번 빠르게 하자. 자, 독일의 한 박물관의 주요 어트랙션은 한 여성을 디피트한 스컬프처이다. 자, 독일의 한 박물관의 주요 어트랙션 무슨 뜻? 너무 잘했죠. 자, 명물 명소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오케이, 어트랙션. 자, 명물 명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이에요. 자, 독일의 한 박물관의 주요 명소는요, 한 여성을 디픽트한 스컬프처다. 디픽트가 무슨 뜻이야? 너무 잘했죠. 묘사한이지, 그치? 자, 묘사하다, 그리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2번이고요. 자, 스크럽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각상이네요, 그쵸? 자, 좋아요. 자, 기원전 14기에 자, 에이션트의 이집트 작품으로 주인공 네페르티티 여왕은 왕과 이퀄한 대우를 받았고, 얘들 14세기 에이션트는 무슨 뜻? 그렇지, 고대의란 뜻이지, 그치? 자, 오케이, 좋아. 14세기 고대의 이집트 작품으로 주인공 네페르티티 여왕은 이퀄한 대우를 받았대. 이퀄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동등함 혹은 평등한 이 얘기죠, 그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전투에 나가 직전 에네미에 맞서 싸웠던 것으로 보인다. 에네미는요? 그렇지, 누구랑 싸우겠어? 적이랑 싸우겠지, 그치? 적이랑 싸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집트의 의전을 바꾸어 유일신 월시파는 체제로 변화시키게 됐다. 이집트의 릴리전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종교를 바꿔 유일신이 월시파는 체제로 변했다. 월십이 뭔데? 그렇지, 예배하다, 숭배하다는 뜻이죠, 그치? Worship. 자, 예배하다, 숭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만년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remain에 있다. 당연히 remain 무슨 뜻? 그렇지, 뭐뭐로 남다, 그치? 오케이, 아주 좋아요. Good. 자, 여기까지 다 됐을까? 예, 단어 아주 잘했어요. Good, good, good.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갈게, 얘들아.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자, 스킴 더 텍스트 해가지고, 자, 너네들이 빨리 보면서, 자, 뭔 내용인지만 싹 잡아줄래? 뭔 내용인지 빨리 한번 보고, 글의 제목에 가장 알맞는 것은 본인들 골라주세요. 혜님이랑,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자, 지금부터 1분 더 드릴게요. 빠르게 볼드 한 것만 읽어주세요. 근데 진한 글만 빠르게 읽어주고, 아래에 이거 좀 푸세요. 글의 제목을 가장 알맞는 거 빠르게 푸십시오. 오케이, 됐을까?
됐을까?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 자, 보자, 얘들아.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는 아래에서 볼 거지만, 그치? 정확하게 아래에서 볼 거지만, 일단, 자, 넥서스 뮤지엄이 나왔대요. 그쵸?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박물관을요, 그쵸? 박물관은 사람들은 뭐 한다? 방문한대요. 그쵸? 네, 박물관 방문하고요. 이러한 박물관의 주요 명소는요, 고대 조각상이래. 그쵸? 그리고 The Head and Neck of Lovely Women.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와 목에, 그치? 사랑스러운 여성이래. 그리고 Created, 이건 언제 만들어졌대요? 기원 1445에 만들었대요. 그쵸? 굉장히 오래 만들었네요. 그리고 Famous Symbol, 굉장히 유명한 심볼이 상징이라는 뜻이지. 그치? 이집트의 굉장히 유명한 상징이다. 자, 그리고 뭔지 모르겠어. 앞에 거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살았대요. 언제요? 14기예요. 그쵸? 자, 그러고 known for the her beauty. 그리고 알려져 있대. 이 여성이 뭘로 알려져 있어? 아름다움으로 알려졌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bravely가 무슨 뜻이야? 용감하게란 뜻 아니에요? 그쵸? 용감하게, 자, 이집트의 적과 싸웠대요. 됐을까? 그리고 뭐 했어? Changed the Egyptian religion. 그리고 이집트의 종교도 지금 바꿨고요. 숭배했대. Only 한 명의 신만을 숭배했대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 아틴이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Mystery about Nefertiti. 자, 이미 미스터리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그렇지. 수수께끼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건 네페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수수께끼래요. 그걸 수수께끼 이제 남아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예술에서 그녀의 묘사. 이것이 멈춰졌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그다음에 대체했대. 그녀의 남편을. 그쵸? As 파라오. 그리고 자, dressed as a man. 그리고 그녀는 옷을 입었다는 거지. 그치? 남자처럼 입었대요. Hidden her real identity. 여기서 identity 무슨 뜻? 정체성. 완전 잘했죠. 자, identity 무슨 뜻이야? 정체성이라는 뜻이야. 그치? 자, 그녀의 진짜 정체를 숨기려고 여잔데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옷을 입었다는 얘기 아니었을까? 그치? 자, 우리 아직 다안 읽었으니까 몰라요. 그쵸? 자, 그런데 이따 조금씩 여기서 볼드 처리된 것만 보면서 조금 우리가 게시해보는 거야. 자, Mystery to this day. 그래서 오늘날에도 뭔가 여전히 자, 수수께끼로 남아있네요. 그쵸? 자, 얘들아, 그러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는 것을 한번 가볼게. 희재야, 나 1번 먼저 해석해줄래? 1번 해석 어떻게? 잘했죠, 그치? 자, 베를린에, 여기서 이런 거 신박물관이래요, 그쵸? 자, 베를린의 신박물관에서 네테르티티를 보세요. 이 얘기 아니야? 지금 이거 네테르티티 보란 얘기야? 그거 아니지 않아? 그치? 자, 오케이, 탈락. 자, 선우야, 두 번째 거 해석해줄래? 응. 너무 잘했죠. 네테르티티의 그쵸 권력과 그다음에 수수께끼란 소리네요. 얘는 좀 어때 얘들아? 맞아 틀려? 완전히 맞는 거지, 그치? 지금 네테르티티의 지금 미스터리 수수께끼로 뭐가 남아 있고 이 여성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파라오란 얘기,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지 않나? 그치? 파라오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뭐 뭔가 뭐 이제 전쟁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거 아니야, 그치? 힘이 그 정도가 있는 좀 이럴 자격이 좀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수께끼라는 얘기 했으니까 2번이 좀 맞겠네요. 자, 그러면, 자, 준서야. 3번이요. The Tragic Day. 이게 뭐예요? 너무 잘했죠? 이거 비극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요. 한 이집트. 뒤에 이게 왜 자꾸 3번이 잘려있지? 역시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아, 오케이. The tragic death of Egypt queen.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얘기 했어요? 자, 이집트 여왕의 비극적 죽음이겠죠. 그치? 얘들 여기서 tragic이라고 하는 게, 그치? 무슨 뜻이냐면 비극적이란 뜻이에요. 비극적인. 오케이? 그래서 비극적인 죽음. 어디에? 이집트 여왕의. 됐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집트 여왕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내용 나왔나? 안 나왔죠. 우리 정답은 3번입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있잖아. 우리, 자, 내용 쭉쭉쭉쭉 한번 가면서 들어갈게. 자, 스킨 테스트 보면서 우리가 고대 예술품 중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집트 여왕인
지금 네페르티티에 대한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업적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죠. 그치? 뭐 전쟁도 나갔고 뭐 했고, 그치? 그리고 5년 안에도 이게 아직 뭔가 풀리지 않았어란 이러한 글이었기 때문에 이 제목을 맞는 건 2번이다. 자, 얘들아, 이거 한번 쭉 가볼게요. 한번 가보자. 자, every year, 자, 매년 about half a million people. 자, 몇 명의 사람들이? 자, 50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거 구조부터 따라와야 돼. 프린트 나눠준 거 하세요. 오케이, 숙제. 어차피 책에다가 숙제 낼 거거든. 자, 프린트 나눠준 거에, 자, 구조부터 쭉 따라오세요. 자, 매년, 자, 얼마 만에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요. 방문한다. 어디를요? 칭 뮤지엄을. 그치? 자, 어디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에. 됐을까요? 이렇게 컴마가 나오면 동격이에요, 동격, 얘들아. 자, 베를, 자, 저, 뭐야, 어디, 어디야.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얘기야. 베를린이 어디라, 어디 있는 거야? 독일에 있는 거야. 그치? 자, 독일 베를린에 있는 신 박물관을 방문한다. 여기에 이런 데, 이거 자체가 지금 신 박물관이란 뜻으로 묶어서 그냥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갈게. 그 다음에 갈게요. 자, this museum's main attraction. 자, 이 박물관의 주요 명물은요, is an ancient sculpture. 자, 뭐래요? 자, 고대 조각상이야. 그치? 고대 조각상인데, 어떤 고대 조각상이냐면, that depicts the head and neck of lovely women. 자, 아까 depict가 우리가 묘사한이란 뜻이었죠. 그치? 묘사하다. 자, 묘사한 조각상이야. 뭐를요? 그녀의, 자, 그치? 그 사랑스러운 여성의 머리와 목을 묘사한 고대 조각품이다. 자, 됐을까? 오케이. 자, 혹시 해석도 쓸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좀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여기까지는 지금 다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조각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쵸? 자, 한번 가볼게. 그래서 이 조각상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글인 거야. 이런 거 설명문이라고 하죠. 자, this sculpture was created in 자, 1345 BC. 한번 가볼게. 이 조각품은요. 자, 여기 수동태 나왔다, 얘들아. 그치? 자, 여기는 위에는 AM이야. 자, 우리 이거 AM 주어가 없네요. 그쵸?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쵸? 자, 형용사 취급하고 앞에 있는 스크래처를 꾸몄네요. 자, 나온 김에 좀 잡을게. 주관대는요, 앞에 선행사랑 우리 수일치하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앞에 이 스크래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수니까 단수동사랑 같이 수일치했다. 자, 요것 좀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갈게. 이 조각품은 was created. 이 조각품이 지가 만든 건가? 아니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둘이 당연히 무슨 관계인 거야? 수동태 관계를 가졌다. 그치? 이 조각은요, 만들어졌대요. 언제? 1445년. 그치? 기원전 1345년에 만들어졌다. 자,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symbol of the Egypt. 얘들아, 이거 한번 가볼게. 자, 여기에서 it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또 잡아야 되잖아. it이 뭘 얘기하는 거야, 성냐? 그렇지. 이 위에 있는 이 조각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항상 받는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가볼게. 자, 우리가 자, 최상급 표현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자,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자, 복수명사. 오케이? 자, 근데 자, 여기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 최상급이 여기서 어떤 거냐면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워너보디 최상급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 됐을까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오케이?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최상급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쓴다? 워너보다 최상급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 해석은 어떻게 한다?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한다. 됐을까요? 요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더라. 종종 나옵니다. one of 최상급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 됐을까?
적었니? 넘어갈게. 가장 뭐뭐한 것중 하나 그래서 가볼게요. 자, it is one of the. 그래서 이것은 그치? 가장 유명한 상징 중에 하나이다. 어디에? 이집트의. 됐을까요?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이 조각상은요, one of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복수명사 상징들 중에 하나이다. 됐을까? The most 최상급, famous, 그치? 최상급 형용사. The symbols 복수명사. 여기까지 됐니? 넘어갈게. The women as queen Nefertiti. 그래서 그 여성은 누구라고? 이영식. 같네요. 그치? 자, 네페르티티 여왕이야. 자, whose name means, 여기서 whose가 그럼 뭐겠어? Queen 네페르티티의 이름이라는 거지. 그치? Queen 네페르티티의 이름이라는 거지. 자, 그 이름이, 그치? 이름이 의미하는 The beautiful one has come. 가장 아름다운, 그치? 자, 아름다운 사람이, 그치?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아름다운 것이 has come. 뭐 했다는 거야? 왔다라는 거죠. 그치? 이거를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이가 도래하였다. 이렇게 좀 직역할 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름다운 이가 왔다라는 뜻으로 가면 돼. 오케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원이니까, 그치? 가장 아름다운 거, 해서 가장 아름다운 누군가죠? 가장 아름다운 이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녀의 이름인 퀸 네테르티티 여왕이다. 됐을까요? 이 여성은 퀸 네테르티 여왕이야. 자, 그녀의 이름이 의미한다. 가장 아름다운 이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 후즈부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됐음? 됐음? 오케이, 갈게. She is the only East queen. She is the only East queen that appears in ancient work of art. 자, 그녀는요, 유일한 이집트 여왕이래요. That appear. Appear이 뭐예요? 나타나다라는 뜻이지. 그치? 나타나다, 등장하다. 그쵸? 자, 나타나는 어디에? 고대 예술품에 나타나는 유일한 이집트 여왕이다. 됐을까요? The only Egypt. 유일한 이집트 여왕이다. That appears. 자, 나타나는 어디에? 고대 예술 작품에. 우리가 works라고 하는 게 작품이란 뜻도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자, 고대 예술 작품에. 자, 여기 AM. 자, 주격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됐을까? 자, 넘어갈게. Queen Nefertiti and her husband. 자, 네르티티 여왕과, 그치? 그리고 그녀의 남편. 남편 이름이 뭐냐면, 자, 파라오 아케나텐이래요, 오케이? 자, 파라오 아케나텐인 그녀의 남편이라는 거지, 그치? 얘네들은요, 자, 리브드 살았다. 언제? 기원전 14세기에 살았다. 진짜 오래된 사람이네요. 자, 갈게. 자, 네페르티티는요, was not only known. 네페르티티는, 자, 오직 유명할 뿐 아니라, 자, 뭘로 유명한 거야? 그녀의 아름다움으로만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자, 나룻니 나왔지, 얘들아. 여기서 잡아볼 거, 그치? 자, 나루니 A, 그치? But 뭐예요? B네요. But also B. 됐을까요? 자, 우리 나루니 A, but also B. 자, 상관접속사라고 했어. 자, not only A, but also B. 자, 이거 나오면, 자, A뿐만 아니라, 뭣도? B도 란 뜻이었죠, 그치? 자, 이거랑 같은 게 뭐가 있어? B? As well as A. 이것도 같은 거지, 그치? 자,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거 나오면 조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B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치? B를 좀더 강조하고. 자, 그리고 준서 선생님이 이렇게 상관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 나오면
상관접속사는 이 포인트가 중요해, 문법적으로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상관접속사 나오면 뭐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상관접속사는 A와 B를 어떻게 줘야 돼? 아는 사람? 선생님, 문법적으로 상관접속사 나오면 이런 거좀 중요해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상관접속사 나오면 문법적으로 A랑 B는 어떻게 되나? 항상 같게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자, 상관접속사는요. 자, A랑 B를요. 자, 어떻게? 자, 문법적으로 항상 자, 같게 만들어줘야 함. 이거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상관접속사가 자, 주어로 쓰였을 때, 오케이? 주어로 쓰이면 누구랑 B와 수일치 이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상관접속사가 나오면요. 문법적으로 자, 성격, 문법적인 성격을 갖게 해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주어로 쓰이면요. 자, 누구랑 스위치한다? B랑 스위치한다. 뭐 보스 A and B 빼놓고 나머지 다 B랑 스위치해야 돼요. 됐을까요? 자,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그러면 문법적인 성격을 갖게, 자, 문법적으로 갖게 만들어준다. 이거 다른 말로 문법적인 성격을 갖게 만든다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 A에 만약에 투부 정사가 들어가면요. 그게 투부 정사 명사로 들어갔어. 그러면 B에 동명사 명사 쓸수 있을까? 안 돼요. 오케이? 자, 같은 명사더라도 여기는 투부 정사 명사로 써줘야 돼. 이해됐을까? 그래서 A랑 B 투부 정사 문법적으로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됐을까요? 같은 명사라고 막 쓰는 거 아니야? 자, A에 동명사 들어가면 당연히 B도 동명사. 자, A에 그치? 동사구 병렬이면 B에도 동사구. A에 전명구 들어가면 B에도 전명구 쓰는 거야. 됐을까요? 그걸 우리가 문법적 성격을 맞춰준다고 해요. 됐을까? 준서 됐니? 오케이. 자, 넘어가도 돼? 가볼게. 아래. 자, 가볼게요. 그래서 자, 네페르티티는요. Was not only known. 자, 여기서 was known 이게 지금 수동태지, 그치? 자, 뭘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자, 그녀의 자 아름다움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뭘로도 알려졌다. But also she was also usually powerful. 자, 그녀의 뭘로도 파워풀이니까 뭘로도 얘들아 강력함, 그치? 그녀의 강력함으로도 자 알려져 있었다. 됐을까? 그녀가 한마디로 그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지. 파워풀이니까, 그치? 그녀가 여기에서는 뭐 강력하기도 했다 이 얘기야, 그치? 그녀는 강력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녀는 힘도 있었다 이 얘기죠, 그치? 그녀는 강력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뭐를 병렬한 거야? 여기 지금 she was까지 가고, 그치? 지금 여기 동사까지 잘 써주고 여기 수동태로 쓰였어서 이렇게 병렬을 했는데, 그치? 자, 여기도 보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문장 병렬로 갔다. 됐을까? 그래서 she was also usually powerful 이라고 해서 모양 맞춰준 것좀 확인해 주세요. 얘들아, 이거 내가 여기다 써버려서 얘를 병렬한 게 아니에요, 알겠지? 여기 자체가 A라는 거야. 자, 문장 병렬이야. 아, 더워. 문장 병렬이에요. 자, 했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아래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갈게요. Her husband. 자, 그녀의 남편은요. 그치? 네페르티티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녀의 남편은요. 자, seemed to treat her as a equal. 자, 여기에서 seemed는 무슨 뜻이야? 뭐뭐? 그렇지. seem이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혹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혹은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죠. 됐을까요? 그럼 얘들아, 우리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얘랑 같은 뜻 혹시 뭐 있었는지 기억나? 그렇지. appear도 있었죠. 그치? seem appear. 혹은 look like 같이 얘기했지. 그치? 자,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애들은요, 자, 보어 자리로 선생님이 seem appear가 동사로 쓰이면, 자, 보어 자리로 뭐 많이 쓴다고 했어? 투부 정사 많이 쓴다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자, to be 명사. 보어에는 명사 형사 들어가니까.
혹은 to be 형용사 이렇게 많이 쓴다. 근데 to be를 안 쓰기도 한다. 근데 to 부정사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요 놈이 그 모양 형태입니다. seems to.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인것 같대요. 그치? 여기 보호예요. 자, 뭐인 것 같아? 자, 대우했던 것 같아. 그녀를, 자, 뭐로써? 동등한 위치로서 대우했던 것 같다. 이거 있잖아, 얘들아. 그치? 자, 이거 목적격 보호로 봐도 되고요. 자, 아니면, 자, 그냥 묶어도 상관없어요. 전명구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자, 왜냐면 그녀를 동등한 위치로서, 그치? 동등한 위치로, 자, 대했던 것 같다. 자, 우리는 좀 as 같은 거를 전명구로 많이 잡으니까, 그 선생님 전명구로 잡을게. 근데 뭐, 원래 as가 좀 나오면, 자, a, s, b 이렇게 나오면, 좀 오형식 취급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동등한 위치로 대했던 것처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in several ancient works, artwork. 자, 몇몇의 고대 예술품에서 She is bravely fighting Egypt's enemy in battle. 자, 그녀는요, 용감하게 뭐 했다는 거야? 싸웠어. 이 얘기지. 그치? 그녀는 용감하게 지금 BING 나왔잖아요. 자, 우리 BING 나오면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재 진행이지. 그치?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BING 나왔네요. 현재 진행, 뭐뭐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녀는요, 용감하게 싸우고 있어. 자, 뭐를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이집트의 적들과 전쟁에서. 했을까요? In battle, 전쟁 혹은 전투에서 이집트의 적들과 싸우고 있어. 자, 네페르티티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요, 또한 changed, 바꿨어. 뭐를요? 이집트의 종교를 바꿨다. 됐을까?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네페르티티를 우리가 설명하는 글이죠. 그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쭉 설명하는 게 뭐야? 네페르티티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지만 결국 그녀의 업적과 뭐를 설명하고 있어? 자, 권력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치? 자, 그녀의 업적과 권력을 설명하고 있지. 종교를 바꾼 건 그녀의 업적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적들과 용감하게 싸운 것도 그녀의 업적이네요. 그치? 오케이. 그리고 그녀가 이제 남편과 동등한 위치로 있었고. 그치? 그리고 그녀는요, 강력하기도 했고, 아름다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녀의 권력과 지금 위치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they were the first leader to worship. Only one god, Aten, god of the sun. 자, 그들은요, 그치? Were the first leader. 자, 첫 번째 혹은 첫 최초의, 그쵸? 최초의 지도자들이었어. 자, 뭐 하는 지도자들인 거야? 아까 worship이니까 숭배한다는 거지, 그치? 숭배한 오직 one god, 오직 유일하게 한 명의 신, 아텐을 숭배한 지도자들이었어. 이 아텐이 누구냐? 콤마로 설명하고 있지? God of the sun. 자, 태양의 신인. 됐을까? 태양의, 우리가 이렇게, 자, 콤마가 나오면요. 자, 동격일 때, 뭐뭐인. 이렇게 성 많이 해요. 자, 태양의 신인. 아텐. 오직 유일하게 아텐을 뭐야, 숭배한 첫 번째 지도자였다. 유일신이겠죠. 됐을까요? 오케이. 자, however, 자, however, 자, however는 앞에 내용을 자 반박하는 내용일 때 나오죠. 그렇지? 하지만 자, there is a mystery about Nefertiti. 자, 거기에는요. 자, 있대요. 뭐가요? 수수께끼가 있다. 나페르티티에 대해 수수께끼가 있대. 자, 12 years after she became queen. 자, 12 years after. 12이니까 12년이네요. 그쵸? 자, 12년 후에, 자, 그녀가 뭐 되었을 때, 여왕이 된지 12년 후에, 이것도 여기까지만 그냥 잡을게. 자, 그녀가 여행이 된 지, 여왕이 된지 15년 후에, deficiency, 묘사는요, 그치?
그녀의 묘사는 어디에 있어서? 예술품에 있어서, 예술품에서 그녀의 묘사는 빠르게 뭐 됐대요? 중단되었다. 그녀가 어땠는지에 대한 거는 빠르게 중단되었다. Some experts. 자, 몇몇의 전문가들은 생각했어. 자, 뭐 하는 것을 생각했어? 그녀가 죽었다고. 여기 띵크에 지금 대절이 빠진 거지, 그치?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 명사절에 대절이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했고, 자,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들아, 이런 die라고 하는 건 우리 대표적인 자동사죠, 다동사. 그치? 자, 이런 식 동사로 끝나버리죠. die, 죽었다. 그 뒤에 뭔가를 붙을 필요가 있나? 없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나온 김에 한번 잡아볼까? 자, 얘들아, 대표적인 자동사 기억나는 거 있어? die 말고. 아, 너무 잘했죠. 그치? happen 있고요. 또? 똑같은 뜻인데. 그렇지. occur, take place. 이것도 발생하다. 그치? 자, 다 이런 식 동사죠. 자동사죠. 자, 그다음에 뭐 occur 이런 뜻도 있고요. matter도 있었지, matter. 그치? 자, matter는 무슨 뜻이야? 문제가 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동사일 때. 또뭐 있지?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을까요? 자, 다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자, counter. 자, 우리가 counter는 맨날 뭐뭐을 세다가 아니라 자동사일 때 얘도 뭐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등등등등이 있죠.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런 단어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한번 가볼게. 그녀가 자,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전까지 지금 그녀에 대해서 막 최초의 신이며, 그치? 뭐 아테네 숭배한 뭐 최초의 신, 뭐 아테네 숭배한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웠고, 뭐 종교도 바꿨고 이런 얘기를 쭉 그녀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녀의 뭐야? However 이러면서, 그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의 흐름이 바뀌네요. 얘는 좀 윗문장을 무조건 반박했던 것보다 위에서 묘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내용을 전환시켜주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나 내 수수께끼가 돼. 이제 그때부터 그녀에 대해서 묘사를 중단했어. 왜냐하면 몇몇의 전문가들이 자,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자, 여기서 썸이 나오니까, 그치? 우리 부정대명사 얘들아. 그치? 썸. 자, 우리가 썸. 익스퍼츠가 먼저 나왔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지만 대명사야, 그치? 그래서 내가 처음 언급했을 때는 처음 고른, 처음 언급한 여러 명일 때 우리 썸이죠. 그치? 그 다음 고른 여러 명은 뭐예요? Others죠. 그치? 자, 오케이. 그래서 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요, 또 생각한대요. 자, 뭐라고 생각한다? 자, 요게 대시야 돼. 대시 빠진 거야.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그녀가 replaced, 자, 대체했다고 생각해. 자, 그녀의 남편 자리를 as 파라오. 자, 파라오로서 그녀가 파라오로서 남편 자리를 대신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왕처럼 했다는 거지. 그치? 남편 자리를 대신했다라니까. 그녀가 뭐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자,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in ancient Egypt. 근데 이 고대 이집트에서 오직 남자들, only men, 그쵸? 자, 유일한 남자들만, 자, 유일하게 남자들만 혹은, 자, 오직 남자들만 were supposed to, 뭐뭐가 되도록 되어 있었대요. 그쵸? 자, 뭐뭐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어? 자, 파라오가 되도록, 자, 예정되어 있었어. 됐을까요? only 남자들만 파라오가 되도록 여겨졌어.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파라오가 됐다라는 얘기죠. 됐을까요? 몇몇의 익스퍼트는 그녀가 지금 파라오가 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원래 남성만 파라오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녀가 근데 유일하게 남편 자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파라오가 됐다.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자, so 그래서 she would have dressed. 그래서 그녀는 자, would have dressed. 자, 입었다라는 거죠. 그치? 자, 혹은 변장했어. 뭐로써? As a man. 남성으로서. 그치? 변장을 하고. 자, 그리고 그녀는 여기 앞에 헤드가 빠졌겠지. 헤브가. 하븐 히든. 그리고 그녀는 숨겼을 것이야. 그녀의 진짜의 정체를. 그래서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정을 좀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녀는 좀 숨겼을 것이야. 자, 뭐를요? 그녀의 정체를 숨겼을 것이야. 자, there are many more other guests. 자, 있다.
many more other guesses. 얘들아, 우리가 원래 이렇게 many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비교급 앞에 써가지고 이걸 수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many라고 하는 애는요, 원래 못해요. 원래 우리 much가 비교값에 쓰이죠. 그치? Even still far by far or not much. 기억나? 얘네들이 원래 비교급 앞에 쓰여서 훨씬 이란 뜻을 가져. 근데 이렇게 man이라고 하는 애가 원래 비교급을 쓰인다고 쓴다? 못 쓰여요. 비교급 앞에 못 쓰여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게 쓸수 있을 때가 있어요. many가 유일하게. 언제? many more. 자, 복수명사일 때는 항상 가능합니다. 됐을까요? 자, 유일하게 이 비교급 앞에 many가 쓰일 때는 many more 복수명사일 때야. 오케이?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자, 우리는 매니를요, 비교급 앞에 쓰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요 모양을 이해도, 매니가 비교값에 쓸땐 매니 모어 복수명사야. 됐을까? 꼭 알고 있어. 그래서 있다, 더 많은 다른 추측들이 있다, 이 얘기야. 하지만, is still remains. 하지만, 그것은요, 여전히 남겨져 있어. 자, 미스터리로, 자, 오늘날. 됐을까요? 자, 오늘날 수수께끼로, 자, 여전히 수수께끼로, 자, 남겨져 있어. 이 얘기는. 됐을까? 이제 그녀가 진짜 파라오로 대체했는지 아닌지 우린 명확하게 잘 모르죠. 그치?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애들아. 자, 여기 문제 풀어오는 건다 숙제로 풀어갖고 올게요. 알겠죠?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뭔지 여기에서 알수 있는 내용. 자, 이건 정확히 뭐야? TF죠. 그치? 그래서 알수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꼭잘 풀어갖고 오시고. 자, 이것도 지금 TF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말이 맞으면 T 아니면 F. 이게 지금 설명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mystery about, 자, 네페르티티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다 문제 풀어갖고 오시고. 여기 summary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거, 자, 이거는 뭐 해야 돼? 해석하고 구조 분석도 해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제발, 이거 맨날 해석 하나만 하든지 구조 분석 하나만 해오는데, 자, 두개다 해야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만 쉬십시오. 피곤해들, 다들 피곤해들 하시네요. 주서 감기 심하게 걸렸구나. 지금 감기가 좀 심해요. 얘들아, 감기 조심해야 돼. 선생님도 지금 몸이 좀 싸한 게. 감기 조심하시오. 자, 10분 정도 쉴게요. 자, 쉬는 시간 쉬고 바로 다른 수업 들어갈게.
그냥 이거 수익 효과를 부탁해 붙여줘. 맨 앞장에. 자, 매주 수요일마다 수익평가를 이렇게 바꿔셔야 하는 거 아니죠? 아, 금요일마다. 그거 꼭 금요일마다 갖고 와주세요. 수익 금요일까지 끝내갖고 와야 되는 거야. 필요한 사람 없어? 이게 지금 보면 레오 TF 모델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TF 모델 이거랑 그다음에 레오 위에 투 문장 완성하기 그래머 빌더 패턴 원이라고 했지. 자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레오 문장 이해하기고요. 이거 여기 따라가면 돼.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턴 1이라고 하는 게,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과거지네. 우리 이번에 배운 거, 헤드피스. 선생님, 이거는 과거지네는 그날 얘기지. 선생님, 과거는 아닌지 뭐 하고 있었던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패턴 1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게 있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패턴 1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몰아서는 어렵거든?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놔. 그치? 저거 아까 중에 우리 서로 간단히 보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처리했어. 소리가 안 나? 들려? 감기 때문에 감기 소리구나. 이거는 우리 수요일까지 하면 되겠지? 자, 수요일까지 보면서 최대한 해석 끊어, 네, 이거 두 부족한 시간이지? 최대한 끊어서 부족해서 하고, 그냥 모르는 단어만 생각하면 잡고, 단어는 흐부터 쳐야 돼. 흐부터 쳐야 돼. 대신에 해석을 써갖고 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이거 하얗고 오고, 그다음에 이거 하얗고 오는 거네. 그래서 수요일까지 생각하는데, 이게 좋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해석만 쓰는다가, 이해됐어?
오케이, 이따가 진행할게. 자, 충분히 했으니까. 자, 우리 자, 이제 18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도 자, 우리 단어만 빠르게 한번 더 보자. 자, 섹스피어 나오는 거지? 자, 작품 읽기. 자, 리딩 섹스피어. 자, 섹스피어 작품 읽기. 자, which did 섹스피어 write? 크리스마스 캐롤, 로미오 앤 줄리엣. 섹스피어가 뭐쓴 애야? 맞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쓴 사람이에요. 오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지? 자, 이룰 수 없는 사랑. 그쵸? 색이 절절한 사랑. 자, 로미오와 줄리엣 쓴 사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섹스피어 작품은 unforgettable 할 만큼 좋지만, unforgettable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렇지, 잊지 못할이지, 그치? 자, 잊지 못할 만큼 좋지만, 어려운 랭귀지 때문에 읽기 어렵다. 랭귀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언어 표현 때문에 읽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에게 familiar한 작품을 고르면 struggle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familiar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친숙한 아이네요. 그렇죠? 자, 오케이. 친숙한 작품을 그러면 struggle 무슨 뜻? 그렇죠. 그렇지? 힘겹게 나아갈 것을 혹은 우리가 힘겹게 나아가다 struggle 고군분투하다라고도 하죠. 그렇지? 고군분투하다. 자, 힘겹게 나아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자, 현대어로 번역된 addition을 구성하고 자, 구하고 addition이 뭐죠? 그렇지. 판 추가된 체를 얘기한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자 현대어로 번역된 판을 구하고, 자,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조사해 두어라. 백그라운드는요? 그렇지. 역사적 배경을 조사해 두어라. 읽으면서 혼동되는 부분은 따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자, 익스플레이네이션은? 그렇지. 설명이지. 그치? 따로 설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많은 페이션스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참을성 인내심이에요. 페이션스. 그래서 많은 참을성과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끝에는 자, 애컴플리시먼트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성취를 느낄 것이라는 거지. 그치?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내용 좀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reading Shakespeare. 자, Shakespeare's plays are difficult to read. 셰익스피어의 자, plays는 우리가 희곡이란 뜻이 있어요. 오케이? 자, 셰익스피어의 희곡은요. 자, 어려워 뭐 하기에 읽기에. 자, 우리 저번에 투부정사 부사 배웠을 때, 그치? 형용사 수식 내용처럼 나오는 부사구를요.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뭐뭐 하기에를 해석한다고 했죠. 그치? 얘가 지금 그거야. 자,
그래서 읽기에 어려워. 자, it is not because of the choice of characters. 자, 그것은요, 그치? 뭐가 아니라 이야기와 혹은 등장인물 때문이 아니다. 캐릭터스가 등장인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등장인물들 때문이 아니라 the characters, 그 등장인물은 in his unforgettable story. 자, 잊지 못할 이야기. 그치? 그의 잊지 못할 이야기들의 등장인물들은 could easily 쉽게 살수 있을 것 같다. In the 21st century, 자, 21세기에도 됐을까요? 얘들아, 지금 그의 잊지 못할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21세기에도 살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성진아, 무슨 말일 것 같아? 그 등장인물들이 21세기도 살수 있대. 21세기는 지금 오늘날 현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위의 내용을 봐봐. 위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읽기 어렵다는 거지. 그치? 읽기 어려워. 야, 그거 되게 읽기 어려운데. 근데 그 읽기 어려운 게 이야기나 등장인물들 때문이래? 아니죠.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21세기에서도 쉽게 살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있을 법하단 얘기 아니야? 야,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꼭그 시대에 있는 것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는 건 우리가 21세기에도 있는 사람이면 우리도 웬만하면 지금도 있을 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등장인물을 이해하기 어려울까? 아니지. 내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야, 걔네들은 21세기도 살수 있을 것 같거든. 흔히 지금도 있을 것 같거든. 그 얘기야. 됐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it is a language. 근데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어려운 건 그래서 등장인물과 이용 때문이, 내용 때문이 아니라 자, 그것은 뭐 때문이래요? 언어 때문이래요. 그치? 우리가 고대 언어랑 우리의 언어는 다르잖아. 조금. 그치? 그 다음에 갈게. 그래서 영어는요. has changed. 우리 has changed니까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지. 자, 영어는요. 바뀌어왔어. 즉, 변해왔어. greatly. 크게 변해왔어. 언제부터요? 1600년대부터. 1600년대부터 오늘날 현재까지 계속 바뀌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썼던 영어와 현재 영어는 같을까? 조금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많이 변해왔으니까. 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됐을까요? 자, 그다음에 갈게. 자, if you are reading Shakespeare. 자, 만약에 얘는 지금 과거법 과거가 아니죠. 그치? 얘는 지금 R을 썼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조건절이야. 과거법절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자, 읽고 있는 중이라면 혹은 읽고 있다면 셰익스피어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읽는다면 자, here are 자, 여기에 있대요. 그치? 자, 여기에 있어. 방법들이 어떤 방법? Make it easier and more enjoyable. 자, 그것을 쉽게 만들고 그리고 더 즐겁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 이 얘기죠. 됐을까?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우리 문법 생각나는데 얘 지금 뭐겠어? 감옥적어지. 옛날 배웠죠. 그치? 감옥적어 is요. 가주어 is랑 감옥적어 is 둘다 배웠잖아. 그치? 감옥적어 is은 목적격 보어보다 감옥적어가 그치? 진목적어가 길어서 세워주는 거 아니었어? 그치? 자,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얘들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여기에 자 이게 감옥적어 내가 왜 지금 오케이 자 감옥적어 이제 아니야 미안해 뒤에 지금 직무적어가 없어요 직무적어가 미안해 그냥 이 is는요 뭘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대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야 셰익스피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미안해 뒤에 to 부정사가 없어요 감옥적어 is 아니야 요런 모양이 맨날 감옥적어 is로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너무 상관없이 감옥적어 is 얘기했어요 얘는요 앞에 있는 셰익스피어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make it easier 그 셰익스피어의 리딩 그쵸 셰익스피어의 그 글을요 더 쉽고 그리고 자 즐겁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대요 됐을까 자 그다음에 갈게 자 시작해라 자 start by 시작해라 명령문이네요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자, 뭐로, 뭐 함으로 시작하래? Choosing one of more popular prey.
자, 또 one of the more popular 나왔다. 그치? 이거 아까 선생님 위에서 또 한번 얘기했던 거지. one of the 최상급 형용사. 혹은 형용사.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와야 돼? 복수명사. 그치?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나? 위에 썼던 거야. 자, 그래서 choosing. 자, 선택함으로써. 자, 뭐를 선택함으로써? 가장 인기 있는 희곡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됐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희곡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시작해라. 이 얘기죠. 됐을까? 그럼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을 더 즐겁고 그리고 쉽게 읽을 방법이라는 거지. 됐을까? 자, such as 로미오와 줄리엣 온 햄릿. 햄릿도 이 햄릿이 이것도 지금 셰익스피어가 쓴 거죠. 뭐와 뭐 같은 such as 뭐와 뭐 같은 이란 뜻이지. 자,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혹은 햄릿 같은 것으로 골라서 시작해라 이 얘기죠. 됐을까요? 그냥 유명한 문구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에 갈게. 자, 첫 번째는 완전 셰익스피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쉽고 즐거워있는 방법으로 얘기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익숙한 사람이라면 처음 읽는 사람은 아니겠지. 그치? 그럼 가볼게. 자, 만약에 if you are already familiar. 자, 만약에 너가 이미 친숙하다면 with the story. 그 이야기와. 오케이? 그 이야기에 친숙하다면 you won't struggle as much. 너는요, 자, 고군분투 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나 많이. 됐을까요? 자, 그렇게 많이 고군분투하지 않을 것이야. 고군분투하다가 뭐야? 힘겹게 싸우다. 이런 걸 우리가 고군분투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겹지는 않을 거야.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이 얘기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고군분투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선우 구조분석 하고 있어? 구조분석이 숙제이기 때문에 구조분석 꼭 해갖고 오셔야 돼. 알지? 됐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자, find the translated edition of the play. 찾아라. 뭐를요? translated니까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된이죠. 1이니까. 그치? 수동표현이지. 자, 번역된 판을 찾아라. 뭐의? 희곡의 번역된 판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다 목적어. 자, 그래서 자, 찾아라. 희곡의 번역된 판을 찾아라.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There are so many famous players that Shakespeare wrote. 있다 많은, 그쵸? 있다 아주 많은 유명한 연극이 있다. 자, 어떤 연극? 그 셰익스피어가 쓴. 오케이? 셰익스피어가 쓴 많은 유명한 연극이 있다. 구조분석 지금 해야 돼. 알겠지? 구조분석 너네들이 쓴 거를 바탕으로 채점하게 할 거야. 알겠지? 선생님 그것 때문에 지금 숙제검 지금 숙 이거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얘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지금 뒤에 목적 없지. 쓰다 무엇을이 없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불완전한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앞에는요. 이 phrase가 있었겠지. 그치? 자, famous phrase. many famous phrase. 됐을까요? 자, 그래서 자, 셰익스피어가 쓴 많은 유명한 연극이 있어. 자, these editions. 자, 여기서 these edition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에디션을 얘기하는 거야? 위에? 희곡이 번역된 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These edition이 뭐겠어요? 이 번역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셰익스피어의 이 번역판을 얘기하는 거야. 이 번역판들은요, 이 번역판들은 have 가지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word. 자, 즉, 셰익스피어의 그 단어들, 그치? 셰익스피어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치? 한마디로 원본이야, 원본. 그치?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 On the left hand page. Left hand면 어디예요? 왼쪽이지. 그치? 왼손 페이지니까. 그치? 자, 왼쪽 페이지에는, 자, 왼쪽 페이지에는 셰익스피어가 쓴 그대로의 원본. 그의 말을 그대로 쓴게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and 그리고 modern English translation. 자, modern English에 대한 현대 영어 얘기하는 거 그렇지? 현대 영어 translation이 뭐예요? 번역이잖아, 번역. 그렇지? 현대 영역 번역은요, 자,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가지고 있다, 이 얘기지. 됐을까요? 얘가 목적어 1, 요놈이 목적어 2. 됐을까? 병렬관계야, 병렬관계. 자, 갈게. 자, read the Shakespeare page first. 그래서 이책 하나에 최근에 번역된 본, 최근 현대 영어로 번역된 본을 찾으면 셰익스피어가 쓴 그의 말대로 그대로 적어놓은 원본이 하나 있고, 그렇지? 그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는 번역본, 현대 영어 21세기 번역본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읽을 때 어떻게 하래요? 자, 읽어라. Shakespeare page first.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그대로 쓴 원본을 먼저 읽으래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and then 자, 그리고 나서 check the translation. 자, 그리고 뭐 하래요? check 확인해라. 그 번역본을 확인해라. To see how much you understood. 자,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치? 자, 우리가 see가요, 얘들아. 무슨 뜻도 있어? 노란 뜻도 있지 않아요? 그치? 자, 그래서, 자, 알기 위해서. 자, 무엇을요? 자, 얼마나, 자, how much, 얼마나 많이지. 그치? 얼마나 많이? 자, 너가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케이? 자, 얼마나 많이, 자,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 그 다음에 번역본을 봐라. 이 얘기죠. 그치? 원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석본 봐. 자, 그래야 네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알수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명령문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 Keep a dictionary ready as well. 자, 그리고 뭐 하래요? Keep a dictionary ready. 이거지. 그치? 자, 그리고 사전도 준비해 둬라. 또한. 오케이? 자, 그리고 사전 또한, 자, 준비해도 이 얘기죠. 됐어? 오케이. 자, 사전 또한, 자, 준비해도,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when you are done. 그래서 너가요, 모든 게다 끝났을 때, do some research. 그 다음에, 자,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너는 뭐 하라는 거야? 자, 온라인에서, some research. 자, 온라인에서 좀 찾아봐. 조사해봐 이 얘기예요. 그쵸? 자, 뭐에 대해서?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lay. 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of the play. 그 희곡에. 됐을까요? 그 희곡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조사해봐 이 얘기예요. 됐을까? 자, look up. 얘들아, look up이 무슨 뜻이야? look up이 찾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찾아보다라는 뜻이야.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특히 이런 룩업은요, 자, 좀 이렇게 조사하다 찾다라는 건데,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았다 할때좀 많이 써요. 혹은 사전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할때 많이 써요. 됐을까요? 룩업, 뭐 하라? 찾아라. 자, explanation, 그 설명을 찾아라. for any parts. 자, 어떤 부분이라도 that confuse you. 자, 너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치? 자, 너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자, 너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떠한 부분을, 어떤의 부분에 대한, 자, 설명이라도 찾아봐. 이 얘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갈게. After all that. 야, 그 모든 것 후에. 야, 지금 네가 설명도 찾고, 희곡전 역사전 배경도 조사해보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all that, after that. 이걸 다이 위에는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모든 게 끝난 후에. Read, 읽으래요. 그치? 그 희곡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래요. 자, 뭐 없이, 도움 없이 한번 읽어봐. 이 얘기네요. 됐을까요? 뭐 이전에는 그 사전을 찾는 도움이라든지, 그치? 뭐그 지식 배경이라든지, 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어봐. 네가 그전에 했으니까. 됐을까? 그다음에 갈게. 자, you will be surprised. 자, 너는요, be surprised. 자, 놀랄 것이다. be surprised. 아, surprised at. 너는 뭐뭐에 놀랄 것이라는 거야? How much faster you can read and understand? 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그치? 너가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빨리 네가 그것을 이해할지에 대해서 너는 놀랄 것이야, 이 얘기야. 됐을까? 자, 그다음에 갈게. Also, 또한,
You will enjoy. 자, 너는요 즐길 것이래. Sense of accomplishment. 성취감을 즐길 것이래. 여기서 이 sens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들아 감이라고 할 때 많이 쓰죠. 그치? 자, 우리 감. 그쵸? 우리가 그 감 잡았어. 느껴. 감. 이런 거야. 준서야 지금 다 쓰고 있어? 구조분석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또한 자, you will enjoy. 너는 즐길 것이야. 이 성취감에 대해서. 자, 거의 끝났어요. 자, appreciating Shakespeare. 자, 여기에서 appreciating. appreciating이 얘들아 무슨 뜻이야? appreciate. 여기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자, appreciate가 무슨 뜻이야?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치? 이거 적어놔. 많이 써요. appreciate는요. 처음에 감사하다 단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감상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케이?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진가를 발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 세 가지만 먼저 알고 계세요. 항상 appreciate 나왔다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감사하다, 감상하다. 작품을 감상하다. 그리고 진가를 발휘하다 이런 뜻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감상하다는 뜻이야. 자, 섹스피어를 감상하는 것은 자, 묶어서 여기 동명사 주어네요. 자, 동명사 주어 나오면 동사 항상 뭐랑 스위치한다? 단수 취급한다고 했어. 그치? 자, 그래서 가볼게. 자, 섹스피어를 감상하는 것은 takes. 자, 걸린다. 혹은 필요하다. Some patience. 아까 patience 우리 인내심이라고 했지. 그치? 몇몇의 인내심을 필요로 해. 그리고 뭐를 필요로 해? 노력을 필요로 해. 노력, 인내심이야. 인내심과 노력을 필요로 해. 하지만 you will find. 너는 알게 될 것이야. 오케이? 뭐를요? It is worth it. Be worth it.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섹스피어를 이해하는 것. 자, 섹스피어의 글을 읽거나 이해하고 감상하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너가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너는 당연히 조사도 해야 하니까 노력도 필요하대요. 자, 하지만 결국 너는요. 아, 이 글을 읽은 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얘기였어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고생했어.